자, 투자를 통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시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죠. 투자의 세계, 먼 나라, 이웃나라 순서가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중에 가장 지금 불안불안한 게 북한 핵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향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많이 이완됐습니다만 저유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침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반대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 또 우리 내수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특징을 두 가지를 다 해소를 할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동에 위치한 바로 이란이란 나라인데요. 그 이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반작용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의 신한종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유럽 여행 중이었어요, 저희가. 네, 이태리였었는데 지금 워낙 그 이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항로 변경을 하셨군요.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란을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란을 특별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키가 가장 핫한 지역이 우리나라이긴 한데요. 예. 그 우리 저 북한 핵에 대한 해법으로 나오는 게 이란 핵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이란처럼 제재를 하게 되면 예. 강력한 제재를 했을 때 이제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 러시아, 유럽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지 잘 어려울 거라는 이런 그 생각들이 다시 막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북한의 그 앞으로의 어떤 해결 과정, 그리고 과연 될 거냐, 요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란이 그 우리 지정학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이란의 맞습니다.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과 갈등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가장 싫어하는 나라 하나를 뽑으면 미국과 북한 사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에 필적할 만큼 반미 감정이 센 나라가 또 이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반미 감정의 근원적인 역사적인 태동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네, 요 저희가 준비한 요 그림을 한번 예. 보시면요. 요게 타임지 1954년의 예. 그 커버 스토리입니다. 예. 요분이 모사데크라는 총리인데요. 응. 그 이라크에서 1953년에 민주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원래 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석유가 발견되고 저기 개발된 곳이 이란이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40년대 전에는 영국이 거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예. 영국의 BP가 거의 90%의 마진을 가져가고요. BP라면 그 브리티시 British Petroleum이죠. 네. 그다음에 10%밖에 안 줬습니다. 아, 착취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예. 이제 주변을 보니까 사우디나 등등과 미국이 거래하는 걸 보니까 한 예. 50대 50, 60대 40으로 거래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 민주화정권으로 등장한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다시 하자. 근데 영국이 거절을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아랍 민족주의가 유행했죠. 예. 영국, 저 이란 내에 있는 영국의 BP의 석유 자산을 전부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아, 이란 거다, 이거. 네. 국유화해버린 그래서 거네. 이제 국유화했다고 그때 타임지 커버 스토리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자, 그랬더니 예.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예. 미국과 짜고 예. 미 대사관의 해병대를 이제 투입해서 예. 이 정부를 전복시켜버렸어요. 쿠데타로. 아, 그래요?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까? 네.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예. 이란 사람들의 반미 감정이 시작이 실은 이때부터입니다. 아, 그전에는 영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이젠하워와 예. 그 팔레비 국왕이 웃고 있죠. 왕정 복고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 이 강경파 이 총리를 뒤집어버리고 맞습니다. 이 예전의 그 국왕 왕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이제 우리끼리 민주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 그 강대국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엎더라. 자, 그래서 20년 동안 팔레비가 다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팔레비가 이제 20년 뒤에 계속 부패하고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게 이제 이란 혁명이죠. 예. 자, 이제 코메니가 들어오고요. 호메니 옹이라고 우리가 네, 유명한 78년입니다. 분이죠. 예. 그리고 나서 다음 해 이란 저미 대사관 점거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대학생들이요. 미 대사관을 점거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20년 전에도 예. 우리끼리 혁명하고 어떻게 했더니 지 마음대로 뒤집어 엎더라. 예. 강대국들이. 그게 본산이 실은 미 대사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사관을 점거했는데 처음에는 호메이니와 등등이
그냥 놔두라고 했다가 예. 이거를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란 혁명은 실은 그 자유주의 혁명의 성격을 띱니다. 예. 그냥 그 부패했던 정권이 싫었던 거고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호메이니는 자, 이 이란의 정치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4년마다 선거로 뽑고요.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민주국가죠. 중동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꼭대기에는 호메이니, 하메네이 같은 율법학자가 최고 통수권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신정 정치 체제로 79년에 국민투표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이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을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이용했다. 이게 아.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아까 미국의 반이란 미국의 반이란 감정의 시작은 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공화당은 절대 이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치열하게 지금 아. 수십 년간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 근거가 그 근거는 감정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100년간에 미국 외교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미 대사관 점거. 그래서 미국의 인지를 외교관을 444일 동안 구금했던 요 사건입니다. 그래요? 근거에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양쪽의 예. 그 서로의 그 감정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기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군사정보 시절에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 점거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며칠 만에 그냥 네. 그 제압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건 400 며칠 동안 444일 동안 구금했죠. 미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외교관과 미국 국민들을. 아. 그래서 가장 치욕스러운 외교 사건으로 미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과 미국 사이도 안 좋지만 접경을 하고 있는 인접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처럼 또 사이가 안 좋은 나라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80대 초반에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란이라는 강력한 시아파 국가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라크는 지금 순위파, 시아파라고 저희가 이제 그 종파를 구분하는데요. 예. 그 순위파는 외가 저 중동 전체에서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는 다 맞습니다. 순위파 아니에요? 거의 순위파입니다. 예. 그런데 이라크는 오히려 순위파가 30%밖에 안 됩니다. 거기 헤드가 이제 그 후세인이었고요. 예. 시아파가 70%인데 옆에 강력한 시아파 국가가 튀어나오니까 아.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0%밖에 안 되는 후세인을 비롯한 순위파가 70%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아파를 제압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이라크였군요. 맞습니다. 아. 그게 나중에 또 걸프전과 그다음에 9.11 이후에 미국이 아주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사우디 쿠웨이트 같은 왕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왕정을 무너뜨렸어요. 시아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할 때 예. 주변에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 전부 다 돈을 대주기도 하고요. 이라크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예. 이라크를 지원합니다. 예. 또 미국도 바로 아까 그 미 대사관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럼스펠드 장관이 이라크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무기를 다 갖다 주고 그랬던 게 8년 동안 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후세인 제거 정책에서 사막에 무슨 해가지고 이라크 정권 무너뜨린 게 미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예. 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단 끝났어요, 휴전으로. 예. 그리고 나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군사력으로 센 나라가 이제 이라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일단 저 빌려준 돈은 빌려준 돈이고 준 돈은 준 돈이고 빌려준 거는 갚아야지. 라고 쿠웨이트가 얘기했는데 이라크가 내가 왜 갚아야 돼? 대리전을 한 건데. 아, 니네 살려주려고 내가 싸우는 네. 거다. 그런데 이제 쿠웨이트가 계속 돈 달라고 그랬다가 아예 쿠웨이트를 점령한 사건이 이제 걸프전이 되는 거죠. 걸프전. 예. 그러면서 화두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어허. 시아파 순위파에서 순위파 내에 이제 패권의 갈등. 예. 이제 중동 지역을 보시면요. 이게 갈등 구조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게 이슈가 희한해지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뒤로 이란은 실은 조용했었는데요. 2001년에 이제 9.12 사태가 터지면서 이란, 이라크, 북한 등등을 4대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보니까 이라크가 아주 박살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의해서. 그래 이란이 두려워집니다. 우리도 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이란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핵 개발을 예. 또 미사일 탄도 개발을 했던 게 바로 2000년 초반의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중반에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실은 이란 핵 문제, 무기가 탄도미사일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 그 2005년에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데요. 요 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사람 얼굴 나와 있는 건가요? 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집권합니다. 예. 이 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하게 돼 있죠. 강경파를 예. 선언했고요. 이분이 집권을 하면서 핵개발 또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 등등을 하면서 핵개발을 아주 한 분, 핵개발을 한 분은 한 사람은요 분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아, 네. 이 사람이라고 하죠. 네네. 핵 정말 싫어요. 그래서 아주 강경 일변도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 이제 그 모사드라고 첩보원을 보내서 예. 이제 이란 핵 미사일 저 과학자를 암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부시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부시가 실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서 5년 동안 한 2천 명의 미국 병사가 죽었고요. 아, 예.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고 그 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저 오바마한테 넘겨주죠. 오바마는 그래서 이거를 선제 타격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자 유럽과 함께 제재를 강력하게 가하는데 그 석유 수출 금지. 예. 이란이 상당히 이제 석유 많이 나죠. 그게 파워풀했습니다. 아, 이란의 경제가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7%. 석유 못 팔아먹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한 40-50% 예. 오르게 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워지니까 로한이라고 하는 개혁파 대통령을 선거로 뽑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이란이 그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지금 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아하. 제재를 하게 되면 강하게 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란은 민주국가입니다. 아. 제재를 하게 돼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 예. 이제 다른 정권을 뽑을 수도 있는 이 4년마다 기회가 있는데요. 북한은 그런 기회가 없죠. 거기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재가 그 하층민들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상층민들은 그냥 유지가 되면서 이게 오랫동안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 케이스를 바로 적용하기는 실은 쉽지 않다. 그것도 그렇고 뭐 이 정권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란은 뭐 제재만 풀리면 석유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 북한은 뭐 제재 풀린다고 갑자기 무슨 산업화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제적인 차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의 뭐 방글라데시, 미얀마랑 비슷한 1인당 GDP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는 그 바로 회복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북한과 이란의 어떤 핵에 관련된 유사점은 있지만 해법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건데 유가에 대해서는 이 이란의 스탠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란이 항상 보면 오페크 국가들 중에 아니 나는 저 감산 못해 동의를 못해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다시 그 핵협상 그 타결하고 나서 생산량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예. 지금 실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몇 년,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이란을 빼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떨어진 거를 복구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란도 실은 그 가격이 저기 어느 정도 하방 안정이 생기면서 유지가 되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점 협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초반만큼 이란이 그 이 석유 감산을 뭐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에 가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은 안 가보셨죠? 이란을 가게 되면 미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란을 왔다 갔다 하면 미국 들어가는데 힘들어요. 최근에 힘들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중동 가시는 분들이 그 저기 두바이라든가 본부들이 거의 무디스나 뭐 S&P나 이쪽에서 실은 커버를 많이 하고요. 저희들도 예. 실은 가고는 싶은데 기회도 있었지만. 근데 이란 하면 뭐 사막이고 뭐 이렇게 황무지고 막 굉장히 개발이 안 돼 있고 막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도 좀 우중충하고 막 이런 느낌을 갖는데 다녀온 분들이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원래 그 중동 지역에서 예. 거의 다 부족 국가 기반인데요. 예. 지난 2000년 동안 예. 그 국가의 형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 예. 이 지역의 그 문화를 거의 80-90%를 만든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실은 나라를 만든 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란은 거의 2000년.
그래서 여기가 옛날로 치면 뭐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네. 그래서 이 장대 페르시아 왕자. 그렇습니다. 산업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인구도 8천만. 터키가 8천만이나 돼요? 네. 터키가 8천만, 이집트도 한 8천만 되고, 네. 이란도.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소비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도 한 3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합쳐도. 그래서 그 이 잠재적으로 이 기대는 상당히 높은데. 네. 그래서 저희 그 기업들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이란에 가서 MOU도 많이 맺고 오긴 했죠. 네. 그런데 이란의 이 핵 합의 결정이 예. 미국의 의회가 그 완전히 승인하는 게 실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만약에 이란이 다시 무슨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백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제재로. 여기 예. 예.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편하게 이런 투자를 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어허.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체들도? 그렇습니다. 기업체들도 그래서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는 이제 이란과 협상 폐기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아 불인정 상태고요. 예. 그 폐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 할 말이 없고요.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이 저 상임 이사국들이 미국 빼고 다 찬성하고 있는데 그 저 트럼프는 미국은 예. 이게 탄도 미사일을 그 언제든 저기 핵을 장착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러니까 예.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이란은 이건 그냥 자주 국방의 얘기다. 그런데 유럽과 나머지 국가들은 이란 얘기에 좀 더 저 맞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혼자 바뀌기 어렵고요. 그래서 공을 의회로 넘겨버린 실정. 그래서 싫다는 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 버린 상태고 예. 이거를 바꾸기는 아주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한테도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했는데. 네. 또 트럼프가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전례를 남기면 북한도 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 더 해결하기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제 이라크인데요. 이라크시 이제 시아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후세인이 무너지고 나서요. 네. 그러고 나니까 시아파기 때문에 실은 시아파 민병들을 중심으로 이란과 커넥션이 강하고요. 정서적으로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사우디와 함께 또 이라크를 껴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 이 이란에 대한 액션이 더 강하게 지금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는 지적적 리스크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저 들어서 참 복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그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란을 통해서 우리 투자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앞으로 내년에 제 생각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게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리스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경제도 상당히 견조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뭐가 제일 큰 리스크가 될까를 예.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일 리스크죠. 예상하지 예. 못하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변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쿠르드가 될지 또 뭐 시리아가 될지 또 터키가 될지 이란이 될지.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한 나라 한 나라씩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게 되시면 그렇군요. 그 앞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뭐 북핵 문제 딱 이것만 생각하시지만 언제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드라져서 또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자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란, 이라크 이렇게 모여있는 중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한준 팀장께서 급히 궤도 수정을 해서 이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한정 팀장과 세계여행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